안녕하세요. 제가 이틀 전에 새로 나온 벨킨 커넥트 USB-C 11-in-1 멀티포트 도크라는 이 제품을 소개했었고,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, 제가 이 친구를 이 짧은 케이블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만 연결할 수 있어서 오른쪽에 USB-C 포트가 있는 컴퓨터는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,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.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사실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종이가 나오는 거라서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보잖아요. 그죠? 제 변명으로. 네. 근데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. 이걸 돌려서 쓰면 된다. 이렇게 하면은 해보면 반대면은 이렇게 돼 있고, 요 부분들이 이제 고무로 처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. 실제로 맥북을 올려놔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참 이 미학적으로는 뭔가 이 글씨가 거꾸로 돼 있어서 불편함이 없잖아 있지만, 그랬다고 해서 못 쓰는 것도 아니고 각 포트마다 모양을 보면은 이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다만 벨킨 측에서 스티커를 제공해서 반대로 놓을 때는 이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서 써라, 그래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게, 또는 이런 그림들이 제대로 보이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네, 어쨌든 반대편에서 써도 큰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